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마치 독재자들을 옹호하는 듯하게 읽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독재 권력, 악한 권세도 다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인가. 실제로 독재자들이 이 성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때가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데모하지 마라, 교회에서 정치 참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위의 권력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살았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의 학교 공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대학생들이 교회가 이 말씀으로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많이 떠났었습니다. 그때 저 자신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난감해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독재자들도 이 말씀을 오해했고 교회도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이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가져오게 된 거죠. 사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악한 정권, 김일성이나 뭐 히틀러나 이런 악한 독재자들에게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로 여기고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는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척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아주 성실하고 인정받는 이 세상 정부의 또 시민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이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 의무가 없어.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4절, 6절에 보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사탄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황제 숭배라든지 또는 무력으로 민족과 족속들을 정복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 때문입니다. 이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선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사람은 벌을 하는, 그리고 도둑을 잡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기본적인 정부의 기능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권력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무정부 상태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부도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은 상주고 악한 사람은 벌합니다. 어떤 정부도 도둑은 잡고 질서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뜻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라,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부에 대해서도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도 우리가 책임을 다하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개 이 세상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재판하던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대단한 언급이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 권세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복종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선을 격려하고 악을 억제하고 질서를 잡고 도둑을 잡는 이런 기능을 하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복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재판을 받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존중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대항하거나 모욕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은 분명하지만 신에게 신상에 절을 하라. 이것만큼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다.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태도를 가졌고 결국은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죠.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 크리스천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천황을 숭배하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천황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할 때 그때 기독교인들은 그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세상 권력이 아무리 우리에게 악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과 대하여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난 한국 역사를 이렇게 돌아볼 때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역사 속에 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한국 교회가 고난을 감수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종할 수 없는 것은 복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 요직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용기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점이 우리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압니다. 그래서 절망스럽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고난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과연 선으로 악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절망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또 언제 그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어제 다시 복음 앞에 집회가 이제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임석순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게 된다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 하늘 나라에 이미 우리는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외국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외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며 거기서부터 왔고 그리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곳이고 다시 돌아갈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시라는 것이 도무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아주 작은 것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것까지를 이렇게 쭉 나열해 주는 영상입니다. 처음 시작이 아주 화면이 빨리 전개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풀잎에 있는 물방울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원자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원자부터 하나하나씩 조금씩 큰 것을 계속 보여주고 그러다가 물방울이 보이고 그리고 그 숲이 보이고 그리고 지구가 보이고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보이는 영상입니다. 한번 흥미로우신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 천지 창조를 의심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 이 우주 전체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클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우주만 보아도 우리가 그냥 겨우 감을 잡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작은 문제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지구 자체도 그 정도 작은데 그 속에 사는 나 자신 속에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문제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권세가 크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큰 걸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또는 근심, 낙심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정말 알고 나면 인내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죠. 우리는 언제까지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온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 가서나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 문화를 가지고 한국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도 이 땅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처음 생겨난 교회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빛이에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 은밀한 죄는 이미 다 청산한 사람,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한국 땅에 천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이 안 변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뭐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 예수를 믿으면 학교가 변화되고 군대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이라고 믿어집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경우가 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정말 다 구원받은 다 예수 믿는 그 가정을 보아도 천국이 아니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이 교회를 보아도 천국이 아니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되면 학교가 변하고 군대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나라가 변할 것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이 정말 천국이라면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아서 문제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상이 다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가정과 교회를 따지기 전에 예수를 믿는 나 자신 나는 정말 성질이 바뀌었나? 나는 진짜 빛인가?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면, 예수 믿으면 학교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군대도 변하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안 바뀌는데, 나 자신도 안 바뀌었는데.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진짜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나는 이미 옛날의 내가 아니야. 나는 벌써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구나. 그러면 그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학교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바뀔 것에 대한 확신이 어찌 안 들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독재 정권 때 뭘 잘못한 거지요? 데모를 안 한 겁니까? 그 점은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여도 있고 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여가 많으시고 젊은 분들은 야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는 어디 편에 서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어떤 견해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도 있어야 되고 야도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문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입장이 좀 보수적이고 진보적이고 그건 별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조화롭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진짜 예수 믿는 그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그 사람인가 하는 거죠. 그가 일찍 태어났다면 고종 황제 대신에 왕이 되었을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이 계십니다. 그분이 태어났을 때 벌써 고종 황제가 이미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서열상으로는 그가 더 위지만 그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26세 과거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경상도 풍기 군수로 갔었지만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너무 비통한 마음으로 그는 군수직 내려놓고 그리고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땅은 아내에게 그냥 맡기고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1904년 그가 선영에 참배를 하려고 가는 길에 마부 한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입니다. 그 마부가 나으리 나으리 하면서 이 이재영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이 마부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됩니다. 나으리도 예수를 믿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불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마부 주제에 감히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재영은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마. 말이나 잘 몰아. 그렇게 핀잔을 주고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범하게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다하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에게 핀잔 섞인 말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랬더니 이 엄기현이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를 믿으시는 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나으리께서 예수를 믿으신다면 저는 평생 마부로서
나으리를 모시고 섬길 것입니다. 이재영이 그 말에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 어떻게 일개 마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나? 도대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길래? 아니, 마부가 저렇게 말을 할 정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가 이제 방랑생활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동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하는데 부흥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님으로 인해 시작된 한국의 부흥회 물결이 서울에도 와서 성동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를 억지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 마부 엄규현을 만난 겁니다. 자기에게 전도를 해준. 그는 교회의 영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 것 같은 분인데 교회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예배당도 건축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교회의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가 이 엄영수에게 자기가 교회 바깥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니 내가 당신을 형님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래서 이 왕손인 이재영이 이 마부인 엄규현을 형이라고,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성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남대문교회 그리고 성동교회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왕손이었던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바로 이 마부였던 엄영수 때문입니다.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본 거죠. 그 사람에게서 빛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진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시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나를 통하여 빛이신 주님이 드러나시게 되면 어두움의 세상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지위를 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정치가, 그는 20대에 벌써 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영국의 정치 현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자기는 그들과 함께 이렇게 정치를 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성직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에게 그가 자기의 이 고민을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하고 목사였던 뉴튼이 당신의 사역지는 영국 국회요. 당신의 사역지는 교회가 아니고 영국 국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정리하고 그는 정치에 전념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국이 해결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고 그가 깨달았는데 그것은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영국의 수입,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에서 나옵니다. 영국의 왕족, 귀족, 군인, 그리고 상인, 재벌, 모든 이들이 다 그 노예 무역의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로비가 있습니다. 그래도 윌리엄 윌버퍼스는 국회에서 150번이나 그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체구도 왜소한 그 사람이 정말 사자후를 토하는 연설을 합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 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 제도를 갖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을 제국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윌리엄 윌버퍼스가 죽기 얼마 전에
영국 국회는 노예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빛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옳은 주장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스스로 빛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별명이 영국의 양심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보면서 그는 영국의 양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로 인해서 영국의 젊은 의원들 3분의 1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다 됐습니다. 그가 빛이었기, 그의 삶 자체가 빛이었기 때문에 그가 옳은 주장을 했던 일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그와 같은 어떤 정치인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보다 더 큰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은 독재자들이 내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라고 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독재자도 그 자리에서 내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헛되게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독재자를 자리에서 내칠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정말 세우는 그와 같은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시장으로 뽑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투표해야 됩니다. 항상 투표하는 날은 공휴일이 됐는데 그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투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다 똑같은 사람을 찍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 땅의 통치자들을 세워가십니다. 지금 현재는 독재 정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신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독재 정권보다 더 무섭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신인 시대에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 있습니다. 차라리 독재 정권 때는 믿음의 순수함은 지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신앙이 근본에서부터 뿌리서부터 완전히 타락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은 정직하게 내십니까? 오늘 말씀에 세금을 제대로 바치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 내는 일에 있어서도 거짓은 역시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십일조를 정직하게 내는 것처럼 세금도 정직하게 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회사 경영하는 것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장부를 이중장부를 쓰고 그리고 접대하는 이 세상 문화에 자기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는 크리스천이고 이 회사는 하나님께 바친 회사니 이제부터는 우리는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이중장부 쓰지 않고 그리고 세상적인 접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자기 회사니까 자기가 결단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자기가 믿던 중요한 핵심 직원들, 간부들이 다 사표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회사의 사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의 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세상입니다. 탐심, 돈이 세상에 자기 회사의 주인인 걸 깨닫고 그분이 기겁을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이 억울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러고 있지 말고 집 하나 남아있는데 이러다가는 이 집 다 세금으로 내야 되니 빨리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옮기라는. 목사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에게 참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집사님,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렇게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우시더라. 사실 집 하나 있는데 억울한 세금으로 그걸 다 물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겠지.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악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영국은 한때 너무나 사회가 방탕하고 타락했었습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 예수를 잘 믿게 된 것뿐입니다. 예수를 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국 사회가 유혈혁명을 거치지 않고 근대화됐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지금 우리는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통일 시대에 어떻게 이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는 그 사명을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고 기업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터 박람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은 우리 교우들에게 이 세상이 돈이 신인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돈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경영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를 꾸려갈 것이다. 그 일을 지금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우리가 통일시대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악하다고 한탄만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빛이 되기를,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제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정말인지를 제가 분명히 눈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